안녕하세요, 뚝딱입니다. 오늘은 에어프라이어로 닭다리 구이를 한번 해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닭봉 한 팩 400g입니다. 우유 200ml, 진간장 3스푼, 맛술 3스푼, 간마늘 한 티스푼, 올리고당 2스푼, 천일염 한 티스푼, 통후추 필요하고요. 허브 맛솔트 약간 쓸게요. 자, 여기다가 천일염 넣고 식초입니다. 식초물 좀 밀가루 넣고 씻어도 돼요. 여기다가 우유로 15분 담궈 둘게요. 그러면 이제 닭이 연해집니다. 칼집을 조금 넣어줄게요. 15분 담가둔 것을 헹궈 올게요.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맛술 한 스푼, 고춧가루 풀어주시고요. 허브 맛솔트, 양념을 이렇게 간이 배게끔 이렇게 좀 해줍니다. 자, 요래가지고 한 5분 정도 재워줬다가 끓여 하면 좋아요. 자, 5분 동안 재워둔 고기를 자, 넣을게요. 자, 온도를 180도 180도 맞춰주고 10분 돌릴게요. 자, 한번 뒤집어 주세요. 아직 이 뒤쪽에는 안 익었어요. 그래가지고 또 10분 더 놔둘게요. 자, 진간장, 맛술, 올리고당, 마늘, 고춧가루 약간 넣을게요. 자, 이것을 양념을 발라줄게요. 양념을 골고루 발라줄게요. 자, 안에 익었나 한번 볼게요. 다 익었어요. 거의 다 익었어요. 이제 노릇노릇해지면 돼요. 자, 양념 발란 것을 이렇게 또 한 번 더 굽습니다.
3분만 돌렸어요.